다음 날 오후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. 제자들인 것 같아요. 다들 거의 뭐 중년이죠. 저희 아버지 아저씨들 아저씨들이세요. 형은? 난 모르겠지. 어이 기억하시나요? 설마 정교 아이가 야 기분 진짜 좋겠다. 동생이가 아 그렇군요. 내가 아이고 동생이가 반갑습니다. 그래 유정이? 예 여전히 정교하시네. 여전히 뭐 처음이다 뭐 이제 50이 다 된 제자를 한 번에 알아보는 선생님. 양영수 아이가 와, 점수 깍딱 맞네. 이거 어째 다 예뻐졌네. 멋있게 했는데. 아, 그래. 우리보다 더 저 그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, 진짜. 갖다 드릴게요. 아이고. 뭐예요? 시간 나서 한번 옷. 아, 선생님 새끼 노션하고 우리 내가 준 게 우리 딸이. 따님을 했는데 자기 딸을 내가 또 따님을 하겠지. 어머. 진짜요? 우리 딸이 보낸 게. 엄마하고 딸이 다 제자예요. 네. 너무 인자한 선생님이시죠. 맞아요. 숙제 안 해도 안 때리고 숙제를 안 해도 안 때리고 매는 안 매너를 안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못했나. 네, 맞아요. 그런 여자들 학생들한테 뭐 그랬나요? 그랬나 보다. 남자들 맞았어. 내가 좀 맥락에서 내가 그랬는가. 네가 제일 못했어 그래. 남자들은 또 여자들한테. 세월이 무색할 만큼 뚜렷하게 그때의 기억을 꺼내놓는다. 보여줄 게 많으시니까 재밌겠어요. 그리고는 곧이어 어린 시절의 나와 마주하는데. 여기 있네. 똑같은 데 살지는 않아요. 내 모습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. 예. 가서. 저는 여기 있고 새롭죠. 아, 그러니까요. 네, 네 어디 있는데? 네. 바로 찾으셨네. 아이 새롭죠. 네.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그렇지 뭐. 마음이 밑에 그 불공은 딱 그런 싸하니 그래. 네.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저, 다시 되살아나는 네. 것 같아요. 너는 글짓기를 해놓으면 그만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두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네. 나는 다 정리를 한다고. 이거 한번 찾아보라고. 여기 순서대로 찾아보라고. 이거 진짜 예전 것. 네. 순서 보낸다. 어.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. 그 몇 페이지고 여기 65페이지. 이거 왜 책인 거라고. 몇 페이지 65페이지 수가 있으니까. 세상에. 저건 참 귀중한 자료네요 진짜. 네. 아마 여기 있네. 그거. 책을 글씨 다 쓰셨네요. 마주하면서. 초등학교 4학년 때 썼던 글짓기를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제자.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. 그 눈발이 휘날리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 버렸습니다. 봄이 오면 1학년 동생들이 입학을 하고 들가에는 꽃들이 피고 나무엔 봄물이 갔습니다. 여름, 가을, 겨울 중에서도 따스한 봄이 좋아요. 제가 봄을 좋아했습니다. 제가. 그래 그 봄을 아무치 담아 놨어요. 네. 봄을. 뭐라 제가 살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동입니다. 감동이고. 어느 선생님이 저런 감동을 또 선물해 주셨네요. 그리고 오늘 선생님도 16년 전 떠나왔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보려 하는데 11살 꿈 많던 아이들은 중년이 다 되었지만 김현! 이 용가리 예